이 집의 왕은 내다. 아, 그렇죠. 조선시대 남자와 현대판 여자라. 지나갔다 조선아. 다시 돌아온다. 돈으로 거래를 하기 이제 시작했고. 그럼 오늘 아빠 발마사 네가 좀 해줄기가. 시녀들이 부채질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손톱 발톱도 항상 깎아주셨다고 하던데. 예? 아내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틈이 없네. 내가 다 해줄래. 너무 힘들죠. 에이, 그럼요. 365일 청소를 하는데. 아유, 이제 그래 이제 깨달아고 지금 나한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게 그래. 25년 사다 보니까 이제 깨달았나. 하인의 마음으로 왕의 삶을 사는 거야.